퀴즈 내볼게. 내가 길을 걷다가 정말 당황스러운 적이 있었는데 왜 당황스러웠을까? 길을 가고 있는데 최지우 씨가 너를 보더니 준상아 어디 가는 거야? 준상아 나 기억 안 나 준상아 준상아 나야 유진이 준상아 기억 안 나? 라고 했어. 준상이니? 지금 누가 이렇게 날 본 그런 건 맞는 것 같아. 비슷해. 누가 길을 가는데 멀리서 준상이를 보고 어? 준상? 어? 어? 네 쓰러졌어. 기절. 그래도 앰뷸런스 오고 너무 팬이야. 조금 더 생각해봐. 정답 정답. 비슷한가 봐. 어? 유준상이다. 어, 몸 좋아졌으니까 준상 씨 나 몸 좀 만져보려고 몸을 막 베꼈어. 몸 만지고. 그런 분도 있어. 오. 아 진짜로? 준상이 나쁜 역할을 한 적 있어? 많아. 어? 그러면 눈이 마주쳤는데 욕을 했어. 아니야. 그게 이게 한 명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갑자기 나한테 막 뭐라고 그랬어. 정답! 누가 어? 옆에서 유준상! 했더니 다음에 유준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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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준상 이러면서 불렀나 이러고? 조건이 좋았어. 잠깐 이게? 아! 정답! 그 마트 광고 찍었잖아. 그래. 어! 준상이를 보자마자 어, 그거지? 시간 좀 내줘 갈 데가 있어 거기가 어디야? 안녕 마트 하면서 맞다 정답이야. 시간 좀 내줘 갈 데가 있어 옛날에 광고했잖아 어디요 안녕 마트 그 광고 엄청 유명했어. 그래 시간 좀 내줘 갈 데가 있어 거기가 어디요 이 마트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어. 완전 어. 뭐 예를 들어 학교를 가면 학생들이 어. 다 단체로 그 노래를 나한테 불러줘. 어. 그리고 군대 쪽 가면 군 친구들이 시간 좀 내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. 근데 내가 그 다음에 판타스틱 이 광고를 찍은 적이 있어. 맞아. 제가 많이 하지. 전체 장병들이 갑자기 날 보더니 판타스틱 했는데 그게 너무 진풍경이야, 진풍경. 광고가 임팩트 있는 어. 광고가 맞아, 있잖아. 그냥 빵 터진 거야. 빵 그거. 터졌지, 진짜. 오죽하면 막 논문으로도 나오고 내가 그때 당시 그 광고 뭐 모델 협회 무슨 상도 받았었어. 아, 상도 받았어? 진짜? 그러다가 다른 모델분이 이제 그 광고를 찍었잖아. 그걸 부르면서. 그때는 어때 그러면? 배 아프지 뭐. 한동안 안 갔었어 거기를. 아, 안 가야지. 아, 안 가셨다가. 안 가야지. 속상하긴 하지. 안 가셨다가 오랜만에 가면 그분들이 내가 아직도 광고 모델이니까 그게 더 좋아하셔. 그 인연인데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지. 어... 아니 근데 그 있다고 해서 그 마트를 안 간다는 거 그거는. 어 맞아. 나도 지금까지도 기억해 주는 게 너무 신기하고. 근데 광고 송 1위는 앞뒤가 똑같은 그 노래가 절대적이야. 아. 아... 옛날에 항상 전화 이렇게 전화 걸면은 거기 번호 누르면은 안녕하세요. 그래서 나 늘 취하면은 이렇게 부르려고 이렇게 가면 안녕하세요. 이렇게 노래만 나와. 병준은 찍고 싶은 광고 없어? 나 이번 드라마 대박 나서 이렇게 초능력자 같은 광고를 하나 기획해줬으면 좋겠다. 그러면 병규는 아 근데 병규 씨 혼자 하면 저희는 더 좋을 것 같아서 병규 씨 혼자 찍으면 안 될까요? 아 그럼 혼자 찍어야지. 단호해. 내가 그때 옛날에 내 단독 그 왔을 때 그때 아영 그 단체 한비를 봤는데 안 되더라고. 그래서 다 혼자 찍잖아. 와 단체 어지러워. 깜짝 놀랐네. 내까지 타는 애가 있더라고. 잡아야 돼. 잡아야지. 잡아야지. 자본주의요. 내 이런 얘기 아니야.